제가 서니까 너무 죄송스럽네요. 다른 많은 손님들 오시고 더 많은 얘기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단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들을 대표해서 잠시나마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발표하고 있는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 뭐 혹은 이런 어떤 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함께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김상원 이사장님께서 지난 15년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정치범 수용소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교화소나 기타 북금시설에서 그 억압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그분들의 그 처해진 상황에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제 어떤 현실에서 계속 치이면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팔순기에서 다 같이 그 함께 해오셨던 그 노력을 치하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조촐하게 마련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절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 오늘 많은 얘기들 나눠주시고 좋은 말씀들도 주시고 또 그만큼 윤현 이사장님 뭐 비롯해서 저희 그 김상은 이사장님까지 많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원들도 이사장님 뒤에서 더 열심히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이랑 한 번씩 다니면 그 제가 숨이 차서 뒤따라가기 바빠가지고 항상 좀 천천히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젊은 정말 청년처럼 그런 모습을 하시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앞에 서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남은 연구원들도 이사장님 뒤따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